일본은 거의 다 편집이 되고 멸망했으니까 이쪽도 되네. 베이징 쪽은 얼마나 이만큼 먹어야 돼? 아, 아까 이거 두 개만 더 땄어도 참 좋았을 텐데 아깝네요. 수도로 옮기려면은, 아, 지금은 옮기지 말랬는데 정책 주로 있어야 된대. 일본을 대부분 시키고. 포가 아직 안 밝혔네요. 땅땅땅땅땅. 성직자. 해군 보급품. 생선. 해군 보급품. 졌어. 동동동동동. 남계 쓰나미가 왔대요. 오아잉. 살레디님 안녕하세요. 덩덩덩덩덩. 요새 유지비, 요새 방어. 아, 두 개만. 16, 아직 16. 승마나 동맨줌의 종. 어,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동맹을 해봐요. 후! 됐어. 되었다. 결혼도 해봐요. 오케이. 야, 우리 친척이야, 이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 270포인트가 필요해. 행정 하나 올리는데. 그럼 당분간 싸울 일이 없겠어. 빼놔. 설마, 오스만이 변, 어, 갑자기 반란군이. 명예 농민 반란군이 갑자기. 왜 떴을까, 용? 천명이 마이너스. 달랑 말랑. 어, 갑자기 명이. 오잉. 안정도가 떨어졌나? 안정도 3인데? 농민이 뜨기 시작했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내가 이제 오스만과 하니까 애들이 쫄아버렸어. 16도까지. 계속 해보면 된다니까, 여러분. 한번 두들겨서 안 되면 2번 두들기고, 2번 두들겨서 안 되면 3번 두들기고, 규슈 편입하고, 도쿠 편입하고, 러시아가 전쟁 준비 중. 실패한 행정부. 병사들의 부엌. 어우, 400투까지나 간다고? 아씨. 옆에 조선은 끝까지 조선인가요? 단어를 바꿀 수 있어요. 문화를 주가 아닌 문화를 열심히 편입하면. 지금 우리 만주가도 앞서 있는데 만주는 몇 편이 지나나? 과반 이상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편입하는. 네. 변신하는 것도 제가 한번 올릴게요. 변신할 수 있는 거. 조건이 있습니다. 문화를 많이 수용하면 돼요. 주력 문화가 되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얼마, 몇 프로였는지. 우리가 만족으로 변할 수 있지. 만족이 더 편한데 사실. 근데 지금 왜 안 변하냐면 이걸 해야 되니까 우리는 미션을. 조선 미션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만주를 빼는. 섭정.
아, 이 똥똥똥 노래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 똥똥똥똥똥 똥따라당. 황제 안전준비 운동치. 제가 먼저 갑자고 들어오는 돈은 갑죠. 1604년 11월. 아, 다시 0이야. 플러스 0. 변하고 거부하면? 근데 지금 많이 수용이 돼가지고 안 될걸? 되려나? 어, 이거 와중에 사령관이 또 죽었네. 아, 이 좋은 거가 왜 맨날 얘네들만 나와. 설마 17 안 올리겠지? 총 속도 준가? 우리 두 배거든요, 병력이. 근데 격격파 잘하면 아까 전처럼 이길 수 없는 건 아니지. 와, 무슨 전쟁이야 이거? 종교 전쟁이야? 아니네. 포메른, 펠른, 함부르크, 울룸, 프랑크푸르트, 리벤, 라사우, 유트레트, 브레멘. 뭘 건드렸길래 이렇게 동맹이 많지? 전 리그를 건드렸나? 아, 반국가구나. 반국가요? 방구가 동맹이구나. 바이에른의 방구가. 16. 한번 또 개겨볼까요? 미친 척하고. 잠깐만. 종교전쟁은 아닙니다. 맨파워도 찾고. 또 쇼타임 2. 두 번째 쇼타임. 쇼타임 2 버전 2. 이거 전쟁 마지막으로 오늘 마치겠어. 마치고 2부로 넘어갑시다. 스타틴. 교토에서 기본 생산이 증가했대. 찾나요? 그거 싱. 베이징과 나통에서 막으면 돼. 수비 6,000명. 포격. 재빠른 포격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죠? 전세. 소인. 소인배.
위대한 제국을 지배하는 것은 황제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 특권입니다.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엄격한 예의와 개인적 금욕을 준수해왔고 이 이상이 부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신중하게 제외시켜 온 역사를 통해 자긍심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 이세가 새의 성장을 보는 것을 비통합니다. 새가 남자잖아. 우리 아들이잖아. 이성적인 남성에서 먼 우리 황실 후계자는 귀의 선생님이 말하길 속 좁은 사람으로서 코앞의 이득과 정서적 쾌락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소인배네요. 그러나 중종의 세력들은 우리가 새를 포기하면 경할 것이고 우리가 새를 포기하면 그때 저절로 얻지 못할 것이다. 조화가 올라가고 안정도가 감소하고 18살의 4호 능력자 근데 봉신들은 싫어하고 밑에 거 고르면은 조화가 떨어지고 외교력 군사력 30 충성도 잠깐만 4호는 좋은데? 14인데? 세부적 가능성 높이다. 왜 옥자의 정통성을 입증하라. 정통성 20 증가. 됐어. 안정도는 올리면 되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 딴데 공성해놔. 씨, 없는데 했더니 왔어. 왜 왔지? 바보. 땄어요! 났어요, 났어. 아줌마 여기 났어요. 여기 노났어요, 노났어요. 광저우로 가자. 우린 다이렉트로. 아줌마 여기 났어요. 끝났어요. 안전 사라진 것 같아. 포격. 채권 상환. 122캐를 언제 뽑았냐? 금방도 뽑는다잉. 순식간에 그냥 용병을 쭈루룩 뽑나 봐요. 71%. 설마 다음엔 따겠지. 양조 수도 땄고 3% 가자 베이징을 구하자 2배병력 아직 16테크 이거 막 전멸이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씨. 자 오우를 구하자 자, 힐을 때리자. 어딜 도망가려고, 이 새끼들아. 다 되졌어. 우린 깡패. 양이 깡패죠? 부패도 증가. 인력이 깡패입니다. 대군이 깡패예요. 자전멸 가자. 좋은 보안 보람이 있는데 어딜 저공성을 하려고 죽으려고 도망간다. 난징으로 가자. 포격. 새끼들 어딨어? 다음 누구야? 너 뭐야? 용병자의 잔혹행위. 우창.
11점. 이거 74점 필요해? 한 번에 하나씩 해야겠다. 이번에도 전쟁하는 번에 하나씩. 1일 1당. 뭐야, 이거, 씨. 답답합니다. 많을게. 1인 1당하고 러시아도 깨야 되고, 씨. 개바쁜데? 맨파워 7,000. 분열고. 너 왜 거기 서 있어? 죽으려고. 멤버 빵. 시아나. 시아나를 먹어야 되나? 잠깐만요. 융핑. 융핑만 먹으면 된다. 그럼 동맹을 끊지 말고 융핑을 먹을까? 박근호님이 큐튜브 구독하셨습니다. 박근호님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축하. 맨파워 고갈. 하지만 용병이 있지롱. 그래서 용병이 짱이죠. 인간 도금업자들. 아씨, 너무 까잖아 부패돌. 까가. 아, 뺏겼어, 씨. 전멸! 오기 전에! 아우, 씨, 늦었네. 진짜. 후퇴하라. 아, 저못 뺐나, 저거를? 한전쟁의 동맹 하나 깨기인가? 조선의 달. 군사력. 너무 감칠맛 나잖아, 이거. 한번 전쟁에 동맹 하나 깨기? 감칠맛 나는데? 싼데 없나, 싼데? 승점 좀. 요런데 없나, 요런데? 감칠맛 난다잉. 전상호 오스만을 불러야지 뭐. 오스만 페버가 한 3년에 한번 쌓이나요? 너무 멀어가지고 올까? 2년에 하나네. 방송이요? 지금 끝날 때 됐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셨냐 물어봤는데. 오늘 12시까지 할 거니까 끝날 때가 됐어용. 괜찮아. 오이라트 먼걸 먹으면 손 이득이야, 이득. 지금 한 3시간 된것 같은데. 9시부터 했으니까.
24,000. 이래서 용병자를 가야 된다. 양 안 찍었어요. 지금 방 찍었습니다. 방. 빵바라방방방방. 라방 적군 소모. 적대 적군대 소모율 1%. 이제 이렇게 찍히면 이제 우리는 편하죠. 상대방이 공성하는 거는 놔두면 되죠. 왜냐면 자기들이 알아서 손목을 댈 테니까 1%씩. 우리는 공성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방이 좋아요. 네. 러시아가 방 찍고 이러면 좀 짜증나죠. 가뜩이나 동장군이 있는데. 우리는 메타를 다 용병 메타로 다 바꿀 거예요. 이제 보병을 다 갈아버리고 용병으로 싸그리 바꿀 겁니다. 용병 메타 가야죠. 세계 무역 나왔네요. 세계 무역 그래도 금방 퍼지죠. 리스보아에서 나왔나요? 리스본. 우리 흔히 리스본이라고 얘기하는 곳. 무역력이 높거나 시장 보유하거나 인쇄술이 수용된 지역이 잘 퍼진다고 합니다. 경제는 빠르니까요. 전파가. 그래서 세계 경제가 영향이 있는 게 다 그런 거죠. 한 군데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이제 경제가 문제가 있으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죠. 대동법을 도입하다. 조선 경제는 17세기에 들어 매우 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영의정 이원익은 이전 낡은 세금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개혁했다. 가구당 부과된 특산물 같은 세금은 경작지에서 생산된 곡물로 대체되었다. 이게 원래 특산물을 바쳤잖아. 근데 그걸 이제 곡물로 대체하는 거지. 이 특산물 때문에 막 웃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막 그랬어야 됐으니까, 그렇지? 상품의 세금은 몫으로 제한되어 전체적인 농민들과 유통업자들은 잉여 상품을 만들거나 팔기 시작했다. 이 효과로 농민들에 대한 낮은 세금을 인해 지역 간 상거래에 대한 매출의 증가가 이어졌대요. 상주와 평양의 기본 세금. 시험에 나와요. 대동법. 대동법의 위의 같은 거. 그리고 장단점 같은 거 나옵니다. 조선시대도 세금이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는데 우리 특산품이 만약에 내가 지금 수원을 사라. 수원의 특산품이 뭐 있지? 수원 갈비인가? 하여튼 그래서 현물로 안 받고 돈으로 안 받고 현물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갈비를 바쳤어야 됐지. 근데 이제 돈으로 바치면 된다는 얘기죠. 대동법이면. 95%. 그래도 빵이네. 됐어. 아, 조선시대에는 노루였어요? 노루를 어떻게 바치지? 그것도 문제다. 노루표.
노드표 페인트. 뭔 얘기야? 어우, 졌어? 사기가 바닥이라. 아, 노르 가축으로? 가죽으로? 노르 가죽? 어, 문헌 할 거예요. 끝내야죠, 이제. 아씨, 명 위에로 다, 명 밑에 다 제거했는데, 그래도 0이네. 0.28. 다이렉트면 만남. 아, 명이 더럽게 안 죽고 있어. 죽을 때가 됐는데. 요 병종만 내가 세팅만 다시 하고. 어, 그리고 조공이 티베트가 좀 때리기 편하겠죠? 티베트 적보만 구축. 이런 식으로 명나라를 실세 없이 때릴 수 있습니다. 명나라 회복하기 전에 해서 쪼갤 수가, 금방 쪼갤 수가 있죠? 조공만 돌아가면서 패면 돼요. 명 쪼개는 거는 많이 알려드렸고. 근데 쪼갤 수 있는지 군대가 약해서 그렇지, 우리가. 군대만 좀 셌으면 바로 쪼갰을 텐데. 그래서 군대 쓰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전쟁을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뭐 땅을 뜯고 뭐 이러는 거지. 군대가 약하면은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군대가 세면 또 빨리 이기잖아. 이기는 건 둘째 치고 빨리 이길 수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전쟁 시간을 줄이니까. 0333 11111 뒤주 칼 뒤주. 씨, 어디를 태어나려고 되어졌어. 칼 뒤주행. 아, 이거 한글 패치 받으시려면 다음 유로파 카페 가보시면 됩니다. 한글 패치가 있어요. 아니면 창작마다에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저는 WC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지형적 영향. 어디에 위치를 하냐, 지정학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군사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코어 비용 감소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코어 비용 감소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면 그 코어 비용 감소가, 물론 코어 비용도 감소를 해주지만, 그 코어 비용 감소 영향을 받는 거는 제일 큰 게 코어 박히는 속도가 제일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건 이제 속국으로 이제 컨트롤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크게 오히려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군사적으로 얼마나 센가, 자체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더블샷 할 수 있는 국가가 그래서 한정돼 있는 게, 오스만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위치가 좋고, 왜냐면 사방으로 확장할 수 있고, 아프리카, 페르시아 쪽으로 가서 뭐 인도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유럽도 때릴 수 있고, 러시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 있는 오스만이 지정학적으로 좋고, 그리고 돈도 제일 잘 벌리죠. 무역 노드가 좋은 데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위치는 좋은데 돈이 안 벌리는 노드예요. 그게 좀 위험하고. 프랑스도 왜 편하냐면, 프랑스도 이제 서해구와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위로 돌아가면은 또 사방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동 황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카톨릭 국가라서. WC 하는데 중요한 것도 이제